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상당 부분 변하고 있는데요. 그 환율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보다는 피터 린치 같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에 지금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상당 부분 이제 환율 자체가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양상인데, 저 환율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환율이 1150원까지 지금 가파르게 좀 올라왔어요. 우리가 이 환율을 봤을 때,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그게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죠. 물론 일본의 엔화도 예전에는 기축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일본 자체의 기축통화가 엔저 현상이 엄청나게 나타나면 돈을 많이 찍어내 버렸어요. 희소성이 없어지는 것은 그만큼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만이 유일하게 현재 남아있는 기축통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원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이 달러라는 것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돈을 찍어내왔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달러는 많이 풀려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기축통화로서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 부분 안전자산으로 회귀가 되고 있다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 심지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있으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오히려 또 강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원화가 오히려 강세가 진행돼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강세다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부터? 자, 환율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갑작스럽게 오르고 있어요. 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대되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하느냐 마느냐, 아직까지는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선수촌에서는 71명이 더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지금 언론에서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환율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외국인들은 왜 매도를 할까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결국 외국인들이 중요한 것은 환율과 금리입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방향성이 존재를 해야지만 큰 돈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율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자, 금리도 방향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국인들이 그 큰 돈을 지금 현재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미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공개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일요일에도 직장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때도 증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오르기 힘들 것이다. 자, 변곡이, 지난주가 상당한 변곡이 될 수 있다. 지난주 안에 무조건 뽑아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하지만 뽑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좀 강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좀 강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형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대형주를 사면 안 되는 시기예요.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얘기한다 했죠.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그냥 좋게 좋게 스무스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런갑다고 또다시 또 실수를 또 반복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운영하셔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8만원 내려갈 때 했던 얘기가 있죠.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어차피 횡보합니다. 자, 저런 주식은 저기에서
곧장 다이렉트로 못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봐야 됩니다. 작년 코로나 때 생각해보자고요. 작년 코로나 때 현대차가 8만원, 9만원대까지 빠질 때, 자, 대한항공이 14,000원, 15,000원 그릴 때, 삼성전자가 4만원에서 4만5천 왔다갔다 그릴 때, 그때 우리는 용기 내서 매수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아, 여기에서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위치예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78,500원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횡보 뒤에는 급등이 없습니다. 급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급락 이후에 급등이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바뀌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스무스하게 빠질 때는 여기에서 한 번 더 추세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나거나 또는 스무스하게 상승을 하거나 그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지금 상황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환율이 갑작스럽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좋은 뉴스 있던데 반도체가 부족하기도 하고 좀 있으면 폴더블을 출시를 하기도 하고 8월 20일 아니 27일에 출시한다고 했어요. 그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 저가가 아니냐? 아니 난 어차피 장기로 들어가야지.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7만원, 7만5천원 가잖아요. 먼저 팝니다. 먼저 팝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왕에 살 거 좀 더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이왕에 살 거 그럼 조금 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아니 뭐 분할 매수 관점 지금부터 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이 가장 더 힘들어합니다. 자, 좀 더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 쉽게 제가 판단할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개별주가 좀 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자, 단기적으로 고점을 돌파 못한다 했어요. 이미 고통타임은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돌파해도 돌파했었어야 돼요. 그게 돌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조정이 나오는 거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자, 불길한 예감은 항상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이 나왔어요. 여기에 시장이 그러면 크게 급락을 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부 조정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건전한 조정선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장이 조금만 줄어도 조금만 죽어도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됩니다. 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엔 지금 시장 개별주장입니다. 저희도 대형주 엄청 좋아합니다. 대형주 매수 많이 했어요. 대형주 수익도 많이 냈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대형주로 100% 50%씩 낼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끽해봤자 20에서 30%입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매매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자리다. 개인 투자분들이 쉽게 대응하기는 힘든 자리입니다. 자, 꼭 명심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워렌 버핏 투자 스타일보다는 피터 린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 워렌 버핏은 본인이 아는 기업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엄청난 분석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 투자 스타일은 지금 시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워렌 버핏만큼 정보를 알 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만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없어요. 왜? 내 돈은 소중하니까. 나는 워렌 버핏만큼 돈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서 조금만 빠져도 흔들립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은 본인이 고점에서 사고 나면 반드시 스왑이란 걸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워렌 버핏만큼 궁극적으로 돈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지금은 피터 린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피터 린치는 본인 딸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고 맥도날드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었고, 본인 딸이 입던 옷을 보고 갭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었어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본인 주변에 있던 그런 친숙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쓸 정도로, 본인의 가족들이 쓸 정도로 이 기업에 대한 미친 여파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했어요. 물론 100% 그런 기업만 투자했던 건 아니겠죠. 자, 저는 이 피터 린치의 이런 투자 스타일이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글로벌 증시가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도 우리가 다들 아는 종목군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도 다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종목에 대해 장기적으로 목표가가 얼마고 거기에 투자 가치가 얼마가 되고 여기에서 어떤 회사에 발주가 들어갈 수 있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물건을 많이 쓸 수 있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걸 100% 지금 확인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더욱더 커져서 경제적인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지 여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겁도 없이, 택도 없이 지금 신고가하고 있는 종목을 들어간다. 자, 그렇게 돈을 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본인이 좀 친숙한 기업, 본인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업, 아! 내가 쓸 정도면 기업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2주 전부터예요. 현금은 반드시 일본에 들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일부 고점 신호가 좀 나온다 보거든요. 그렇다고 막 시장이 이렇게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점 신호는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한 개별주로 봐야 된다. 자, 대형주, 특히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대형주들, 외국인들이 없으면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외국인이라도 시장에 매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일단 금리의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한 오퍼가 나오고 있고, 자, 추가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확산될지 여부, 자, 그런 불확실성이 큰 시장입니다. 꼭 명심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더 본인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 본인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기업들,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뭐 쉽게 투자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오를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저보다 훨씬 더 타당한 이유를 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식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 비성적인 부분 자체, 그리고 그런 대중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오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저는 지금 시장은 딱 그런 비성적인 판단이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 대형주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종목군들,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우리가 살 자리는 나올 수 있다. 적어도 7만 5천 밑으로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 7만 5천이 뭐예요? 저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저가에서 한번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이 궁금하시다는, 어제도 댓글을 보고 오늘도 시황 위주로 뭐 그렇게 또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금리와 환율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 꼭 참고하시고 내일도 또 즐거운 투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